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선파워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화분은 소리 다육님 이벤트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선파워 같은 경우에는 밑에 흙은 좀 털어버리되 위에까지 다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밑에 흙을 최대한 털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위에 하나하나를 다 분갈이 할때할 수가 없거든요. 계란 껍질 갈아 넣는 것도 좀 넣어주고, 바나나 껍질 갈아 넣는 것도 좀 넣어주고, 유박비료입니다. 그리고 마사토하고 배양토는 7대3으로 섞었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에 보면은 마사토를 낙원 때문에 계속 써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마사토를 씻어서 쓰면은 낙원 수치를 최대한 낮춘다고 하니까 저는 씻은 마사토를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더 씻었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알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선파워는 핑크빛 꽃이 피고,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꽃이 많이 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육 바이솔가에 속하고, 뉴질랜드 채송화라고도 부른답니다.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햇빛이 부족하면 많이 우짤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한대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키우는 사람은 실외기 위에나 거리대 위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은 여름에 피고 번식력도 엄청 난다고 하네요. 삽목도 잘 되고 그래서 키우기는 쉽다고 합니다. 조금 조심할 부분은 깍지벌레가 침범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